네, 첫 번째 이슈는 이 집의 상반기 신용평가사의 정기평가 결과를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용등급이 좀 내려간 기업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좀 어땠습니까? 네, 국내 3대 신용평가사의 상반기 정기평가를 직접 분석해보았는데요. 신용등급 하향이 15건 정도 많았습니다. 장기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22개 기업의 등급이 상향됐고 37개 기업의 등급이 하향됐습니다. 등급의 상하향 가능성을 나타내는 등급 전망의 경우 상향 58건, 하향 48건으로 상향이 10건 정도 많게 나타났습니다. 네. 자, 올해 초부터 신용평가사들은 뭐 경기 전망이 좀 안 좋으니까 좀 부정적으로 예측을 해왔는데 이 평가 3사의 결과가 달랐네요. 네, 그렇습니다. 상반기 정기평가에서 나이스 신용평가가 3사 중 홀로 상향 우위를 보였다는 점에 주목할 만한데요. 네. 연초부터 신평사들이 경제 전망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며 하향 우위를 예측해온 것과는 반대되는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3사의 평가 결과를 각각 분석해보았는데요. 나신평은 상향이 38건으로 하향보다 13건 정도 많았습니다. 네. 반면 한신평은 상향이 18건, 하향 38건으로 하향이 20건 정도 많았습니다. 한신평은 하향 건수가 비슷했고요. 그러니까 3사 중에 나심평이 조금 긍정적으로 본 게 많았군요. 네, 맞습니다. 예. 등급과 전망의 상하향 배율도 계산을 해보았는데요. 나심평은 1.52, 한기평은 0.47로 집계됐습니다. 한기평과 나심평의 배율이 약 3배 정도 차이를 보인 것인데요. 네. 업계에서는 이에 대한 해석이 조금 갈리고 있습니다. 연초 부정적인 경제 전망과 함께 신용등급 하향 우위가 예측돼 왔는데 나심평만 유독 상향이 많은 것은 이례적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나심평의 상향 우위 기조는 이번 정평에서만 차이를 보일 뿐 장기적으로는 3사가 비슷한 흐름을 보일 것이란 해석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평이란 건 정기 평가 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상반기 이 정기 평가에서 어떤 기업들의 신용 등급이 좀 바뀌었나요? 네, 신용평가 3사는 공통적으로 기아의 신용등급을 AA에서 AA+로 올렸습니다. 네, 기아 매출 굉장히 좋았다고 아주 좋았었죠. 네, 최근 기아의 수익 구조가 개선됐고 우수한 재무 안정성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돼 등급을 상향했다고 신평사들은 밝혔습니다. 이번 상반기 정기평가에서 3사가 함께 등급을 올린 곳은 기아가 유일했습니다. 반면 3사는 공통적으로 4개의 기업의 신용등급을 낮췄는데요. 네. LG 디스플레이의 신용등급은 A+에서 A등급으로, 롯데케미칼과 롯데지주는 AA에서 AA-로, 태영건설은 A에서 A-로 등급을 하향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디스플레이, 건설, 이 석유화학 쪽에 하향이 좀 두드러진 것 같습니다. 이유를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네,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건설업은 공통적으로 작년 업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LG 디스플레이의 경우는 지난 2021년 코로나19 영향으로 가전제품 소비가 일시적으로 증가하면서 영업 실적이 졌었습니다. 예. 하지만 중국 업체들이 사업을 확장하면서 국내 업체 환경이 악화됐는데요. 여기에 전자제품 수요는 줄어들고 LCD 패널 가격도 내렸습니다. 결국 디스플레이 업계의 영업 실적이 크게 저하되자 신용도도 하락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석유화학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로 인한 수요 위축 등으로 인해 수익성이 저하되면서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건설 산업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우발 채무의 현실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이번에 신용도가 내려간 태영건설의 경우 PF 우발 채무 규모가 크고 재무적 불확실성도 높아 신용도가 하향 조정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해 업황이 좋지 않아서 실적이 좋지 않았던 종목들, 기업들이 신용등급이 좀 안 좋았던 거군요. 네.